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볼 게임은 월드3라는 곳에서 나온 크리스탈 케이브스라는 게임입니다. 아, 이 게임은 우선 지금 현재는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주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10월 29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나중에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우선은 현재로서는 29일까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3일 정도 지났고요. 요거는 그냥 월드3가 어떤 덴가 뭐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연역 같은 거 나온 거니까 패스하고요. 게임 먼저. 우선은 여기 페이지에서, 하는 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페이지에서 플레이 가셔서 크리스탈 케이브스라는 게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선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예. 이쪽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요 크리스탈 케이브는 우선 헬멧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총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플레이가 돼요. 그럼 요 헬멧을 어떻게 구하냐? 기존에 이제 월드3 쪽에서 진행했던 드래곤 민팅이라든가 이제 랜드 민팅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 NFT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클레임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따로 커뮤니티 헬멧이 있어요. 베이직 헬멧인데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받는 방법, 여기 백서 보면 메뉴로 쭉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크리스탈 케이브라는 항목부에서 한국어로 여기서 친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해가면서 백서를 봤는데 여기만큼 매뉴얼이 잘돼 있는 데를 뭐몇개못본것 같습니다. 따로 제가 설명 드릴 게 없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고 매우 자세하게 이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뭐 영상이라든가 이제 뭐 사진 같은 걸로 뭐 직관적으로 할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거 만드는데 예, 꽤 많은 투자를 한것 같더라고요. 이쪽 주소 올려 놓을게요. 요거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여기 밑에 보면 하나 있어요. 플레이 가이드고 요거는 예, 플레이어 가이드고 요거는 오픈 베타 할때 필요한 이제 헬멧을 얻기 위한 뭐 가이드 퀘스트 뭐 요런 것들이거든요. 우선은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요거 예, 오픈 베타 가이드 쭉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따라 하셔야 되고요. 다 따라 하시고 나서 다음에 요 오픈 베타 가이드 보시고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이거는 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는 보여드릴게요.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 하려면 복잡하니까. 자, 우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하기 위해선 헬멧이 필요합니다. 헬멧은 총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드래곤 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드래곤 모자가 있고 랜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베이직이 있는데, 자, 우선 그걸 받기 위해서는 가스비가 필요해요. 스케일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요. 자, 그럼 우선은 가스비를 받아야 되겠죠? 메타마스크에서 요거 네트워크 네임이랑 요거 잡으셔가지고요. 네트워크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상세한 방법은 이 링크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신 분들은 이 링크 보시고 진행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RPC URL도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추가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도 해요. 여기에서 보면 요 페이지가 있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로 가면 여기 이제 스케일 일정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테이크 원, 네. 다음에 테이크 투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이 스케일 체인을 예, 메타마스크에 넣는 거고 두 번째는 가스비를 토큰을 받는 거거든요. 테스트 토큰이라 여기서도 요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을 하고요. 다 보여드릴게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려요. 태스크로. 요쪽에 클레임이 뜰 겁니다.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 메인대 쪽도 요거 안 했네.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나오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좀 기다리셨다가 여기에서 이제 클레임에서 가스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없어지면 체크가 된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스 먼저 받아 놓으시고 그러면 요 미션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요 미션 먼저 다해 놓으시면 기본적인 네트워크 설정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뉴얼 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걸다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메타마스크 연결해서 여기서 가스비 받아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는 이제 헬멧을 얻어야 되겠죠? 예, 요 헬멧은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미션 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드래곤, 다음에 랜드 보유자, 그다음에 컨테스트, 예, 뭐 기버웨이 있으신 분들 테이크 포로 해가지고 총세 가지가 있고 요거 중에서 하나를 보유하면 됩니다. 요 소울 드래곤이랑 랜드 NFT인데 가격이 꽤 나갑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오픈 전에 봤을 때 소울 드래곤이 50만 원이었나, 80만 원이었나, 뭐그 정도 됐었어요. 마지막에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비싸니까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요걸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 미션 있어요. 뉴스 말고 헬멧. 자, 요 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 페이지 누르면 됩니다. 아까 가스비 받으셨고 로그인 되어 있을 거고 지갑 연결되어 있으실 거고요. 일로 들어오셔서 드래곤 소울 드래곤 있으신 분들은 요거 클레임 누르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거 테이크 2랑 테이크 3는 랜드 이거는 이제 이더 그다음에 플로우 각 네트워크 두 개. 그러니까 랜드가 있으신 분들은 요걸로 하면 되고 우리가 할건 제일 마지막 거 커뮤니티 채널에서 받으신 그 활의 받으신 분들이 가능한 거고요. 우선 여기에서 예 활의로 체크가 되면 여기서 클레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가스비가 안 나가요. 우선 요거 해서 자격을 얻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헬멧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게임 여기였나? 예, 여기에서 이제 크리스탈 케이브 가시면 처음에 나올 때는 뭐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요 부분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제 정상적으로 헬멧이 받아진 거고 여기에 너 헬멧 없어? 체크해라고 영어로 나와요. 그림이라. 만약에 그러면, 헬멧 부여를 못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요거 체크되면은 거의 100%로 요거 없어지니까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튜토리얼이에요, 처음엔. 그래서 요런 헬멧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블럭이 있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캠페인 가서 리더보드 보면 이 순위별로 보상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처음 들어오시면 딜레이가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P2E 게임이긴 한데 그 뒷얘기로 할게요.
다운로드가 오래 걸려요. 좀 한참 기다리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 현재는 이렇게 비어 있죠. 우리는 지금은 스케일이라는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고, 나중에 다른 네트워크가 들어오면 여기 하나씩 이제 해금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멧이 총 3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드래곤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장소고, 이거는 랜드, 이거는 커뮤니티. 이쪽이 거의 많죠? 여기 보시면 500, 1000. 네, 사이즈가 이제 블록 사이즈거든요. 맵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신에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예. 뭐 혜택이면 혜택이고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전에 오셔서 구매하셨거나 뭐 초기에 받으신 분들은 이번 테스트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뜹니다. 저는 처음 이제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는 거고요. 처음에 할 때는 밑에 다운로드 게이지 바가 나오면서 한참 기다립니다. 다운로드 받고 뭐 뒤쪽에서 설치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이거 웹 게임이에요. 나중에도 웹으로 갈지 뭐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네, 웹에서 다 구독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내가 현재 어제 잠깐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채굴한 블록들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제일 좋은 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총네 종류가 있고요.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요거를 많이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넘버 오브 마이 이게 있거든요. 이 현재 마이너가 313명. 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고 마이닝을 누르면 이렇게 스케일 체인에 있고 뭐 그러면서 주소 확인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 확인을 하라는 게아 뒷얘기로 할게요. 우선 요거 확인하시고 컨펌. 이게 할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플레이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 게이지가 잘안 보이지만 나옵니다. 요게 엄청 오래 걸려요 처음엔.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좀 천천히 중간중간에 드려볼게요. 아, 우선은 요런 게임이고요. 내가 이 아이를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블록입니다. 블록 기준으로, 클릭해서 드래그 드롭 되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매뉴얼, 예, 여기에 오픈 베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글로 천천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걸로, 요걸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자, 뭐 기본적인 UI 같은 거 없고요. 기준은 제가 아까 블록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채굴하고 싶은 블록을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마인이라고 나와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순간이동을 하면서 캐기 시작해요. 그러면 현재 뭐 스피드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걸 채굴을 다 하면 자 이렇게 떠요. 아까 카스비로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케일 그 네뷸라 허브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블록 하나 채굴할 때마다 S 퓨엘이라는 가스를 소비를 합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메타마스크에서 승인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구나 또. 요게 지금 이제 트잭을 남기는 거죠. 예, 트잭이 남겨져요. 에휴.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블록으로 가서 해고를 하면 된다. 그게 전부인 게임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 유저 기준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두개 방향으로 하나씩 블록이 해금이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갔나? 어디까지 갔나? 아, 여기 보시면 그쵸? 이렇게 하나씩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내 기준이고요. 나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원하는 이 해골 블럭을 하는 대로 뭐 위치는 상관없어요. 여기에 있다가 이쪽 거 하고 싶어라고 해서 이거 클릭하시면 또 마인 떠요. 누르면 됩니다. 예, 네, 블럭 위주예요. 요것이 전부입니다. 아, 이거 소리도 있어요. 지금 제가 소리는 꺼놓은 상태고요. 블록마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채굴하는 에서 컨택하는 시간이 좀다 약간씩 달라요. 아, 난이도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핑크색 이게 보라색 요걸로 되는 게 제일 빨리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검은색 벽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골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 모양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는 요런 거 요게 제일 오래 걸리고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이거는 Dirty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거가 Stone 여기 보면 Difficulty가 있어요 이거 19고 이건 10, 18이고 이거는 19, 19고, 이건 20. 그죠? 이거 골드. 골드 색깔로 하지. 어쨌든, 이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21.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이게 뭐, 18초 걸리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건 6초 걸리는 걸로 되어 있고, 뭐,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모으고 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가 현재 채굴한 블록 수가 나오고 이 수에 맞게끔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예. 여기 보상 부분은 여기에서 보시면 매뉴얼이에요. 여기 보상이 아예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USDT 이거는 리더봉킹 랭킹에 따라서 분배가 될 거고 루멘스 루멘스는 이게 이제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게임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요거예요. 이게 나중에 무엇인가로 교환이 되겠죠? 뭐 게임 내 재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1일 로그인 여기는 그 퀘스트거든요. 퀘스트 가면 로그인 하는 거 있어요. 클릭하면 10개씩 주는 거. 그리고 일반 무슨 미션 같은 거 해도 포인트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소울 드래곤 NFT 10개죠. 총 리더보드 랭킹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3일차인데 이게 누가 더 오래 많이 빨리는 아니구나. 누가 더 오래 하냐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네. 뭐 그렇습니다. 우선 보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 노멀하게 저 같은 경우는 요걸로, 예, 승부는 아닌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리더보드 랭킹에 따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하긴 해야 되겠죠? 자, 좋은 점은 현재 313명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게임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블록 클릭해서 메타마스크 이제 뭐지 요거 수수료 가스창 나오면 거기에서 그 이제 컨펌 눌러가지고 트잭 남기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뭐 되게 이펙트가 있거나 재밌거나 그런 거 아니고
트랙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요. 시간 나실 때 아니면은 뭐틈 있을 때 간간이 예, 하나씩 열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테스트 버전이고 이거 핸드폰에서도 돌아가는 걸로 예, 뭐 적혀져 있어요.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제 생각에는 모바일로 하게 되면 메타마스크 앱이 열려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스비 승인을 해줘야 되고 번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첫날부터 엄청 달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조금 네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은 게임 내용이랑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뭐 적당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저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백서 그 링크 올려놓을게요. 이거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게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람이 없다. 블록이 엄청 많이 남아있다. 사실상 게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게임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트랙 작업 에좀더 가깝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젠 뒷얘기를 좀 해볼게요. 게임이 궁금하시면 여기까지만 오시면 되고요. 네, 뒷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금 난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창을 많이 띄워놔서. 자, 우선 월드 3. 여기 프로젝트 뭐 회사죠. 예. 네. 여기가 나름 홈페이지나 구성은 탄탄하게 잘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요구치가 많고 그리고 매우 오래됐습니다. 매우 오래됐어요. 진행이 와 이렇게 늦을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느려요. 뭘 해도 지금 플레이해서 요거 크리스탈 케이브라는 거 빼고 소울 드래곤 미팅 때도 그렇고. 과거죠, 과거. 예전 거. 네, 드래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얘를 뭐 AI를 넣어가지고 얘네들이랑 채트를 할수 있다. 뭐, 그래요. 물론 지금도 요거 기능이 있고, 전부 다 제대로 작동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뭐, 메타버스 개념으로 처음에는 접속이 아니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스케일은 좀 크게 들어갔는데, 너무 2021년이죠? 땅도 했었고, 너무 느리게 갔던, 예, 프로젝트고, 진행도 늦고, 대응도 많이 늦은 상태고요. 24년 들어와서, 이제 뭐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지금도 약간 늦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기존 유저분들도 많이 떠났고 요구치도 많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망하는 건 아닌데 그냥 진행이 좀 늦다.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요거 플레이를 해서 이제 뭐 보상을 얻어도 이 보상이 언제 처리가 될지 아이고 USDT 빼고는 이거 게임 내 룸에 얻어서 어디에 쓰일지 뭐 그런 것도 안 나와져 있고요. 드래곤 NFT를 받으면 물론 좋은데 이것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인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네, 케이브 요 게임만 보면요. 우선 이게 단순히 블록 채굴하는 여기서 이제 뭐 트랙 남기는 게임처럼 구성은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이거 클릭해서 블록 할때 여기 나오잖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이게 브라우저 상에서
마이닝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렇게, 아, 리소스 보면 리소스가 올라갑니다. 웹에서.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하기는 했는데, 뭐 데미지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클릭을 해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카운팅 잡혀서 하면 되겠는데, 실제로 웹 안에서 뭔가, 백그라운드에서, 운영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텔레그램 방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거기서는,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서 말하는 거는 공평하게, 모든 유저에게 공평한 상황으로, 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조금, 예,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큰 보상이 아닌데, 요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나쁘거나 뭐 잘못되거나 이런 뭐안 좋은 쪽이 아니라, 웹 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예, 작업이 된게 아닌가. 컴퓨터 리소스를 좀 많이 먹고, 이 부분으로 다른 작업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뭐 이상입니다. 여기서 좋은 거는 매뉴얼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매우 매우 적다. 유입되는 인원도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저도 첫날부터 이제 헬멧을 좀 얻으려고, 예, 좀 접근을 했는데, 이게, 활의 받는 것만 하루가 걸렸고요. 접속해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시 수정 받는데도 하루가 걸렸고요. 이틀이 늦어졌으니 순위권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인원이 적어서 해볼 만하다. 많이들 포기하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기 없고 사람 없고 단순한데 시간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임들이 네, 수익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또 모르는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우선 요런 게임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요거 헬멧 구할 때는 활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 몇몇 분들에게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예, 메타마스크 주소를 취합해 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영상 올리면서 조건이 있어서 요거 올라가면서 이제 그분들은 활의를 조만간 받으실 거예요. 아마 하루 정도 걸릴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화이트리스트나 요거 한번 게임을 해보고 싶다 진행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따로 관리자한테 얘기를 해서 가능한지 체크는 해드려 볼게요. 근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얘네가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대나 체크를 해주고 말을 해줘도 하루 정도 걸려서 이게 뭐요 정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정도의 게임인데 보상 부분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기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게임이 나왔죠? 현재 뭐 BOGX도 어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문프로스트도 나와 있고요. 예, 세라프도 코드 나와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 다음에 피그너트? 뭐 그런 게임도 있어요. 그것도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예, 이제 이쪽 4분기 넘어가면서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멈춰 있었던 게 다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게임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수익적인 부분으로 이제 내 취향에 맞는 게임으로 수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잘 보시고, 이거 괜찮겠다.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되겠다. 뭐 그런 거좀 계산해 보시고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게임이나 이벤트 있으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